안 해보고 발의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근데 이게 좀 악의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네. 어차피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 어차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국회에다가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익명의 모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아차 우리도 국무회의 발의하는 과정을 놓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발의하려다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숙의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던데 바보입니까? 정말 악의적인 거죠. 네. 중앙일보 논리 그대로 오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토론 없이 찬반 투표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반대 토론에 나서거나 찬성 토론을 해서 꼭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설득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정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률안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홀짝하듯이 짤짤이하듯이 그냥 그 찬반 투표를 누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십 번에 걸쳐서 그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모든 안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무 단계에서 모든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그러니까. 올라간 거지 국무회의가 무슨 실무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뭐 토론을 하고 안 하고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사가 악의적이었던 게 그런 거예요. 국무회의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어요. 지난주에 조국 수석이 3일간에 걸쳐서 브리핑하고 의결할 수 있는 날짜는 어차피 딱 오늘로 정해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뉘앙스는 뭐냐면은 국무위원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거수기 노릇만 시킨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썼더라고. 사실 그 악의적인 기사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조국 수석이 발표하는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언론 플레이가 자유한국당에서 그 조국 수석이 발표하는 날 무슨 입장들이 나왔냐면 아니 어떻게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하면서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도 걸치지 않고 발표를 하느냐 이런 가짜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였지 그게 의결된 사항으로 국회에 제출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런 논평을 내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언론들이 받았고 자 개헌안이 정부에서 정리가 되고 나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심사를 받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요게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절차가 의결이에요. 이거는요. 숙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국무회의가 숙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면 한 달 정도 계속돼야 돼요. 이 사항이 하나 갖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걸친다는 거는 절차상으로 국무위원들이 같이 국무총리 하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래 갑시다. 정부의 공통된 안으로 갑시다라고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그 계속 딴지를 거는 거는 이거는 정말 몰상식한 거고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는 60일 안에 그거를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 절차를 제대로 따질지 한번 봐야겠어요. 얼마나 숙의를 할지.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국무회의에 의결된 거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전자결제를 하게 됩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의 개헌 발의고요. 5공화국 때 간선제 개헌 후 38년 만에 대통령의 발의 개헌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대통령의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 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마차 대독. 대독. 영광입니다. 사실 굉장히 쉽게 썼어요. 입장문이. 네.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문재인, 정말 좋은 글입니다. 네. 네, 문재인 패널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방송으로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읽으면서 더 이해가 쉬운 게 그렇죠. 저는 이걸 그 김성태가 나와서 YTN에서 뉴스만 딱 보면요. 사람들이 뭐야 자유당이 저렇게 펄펄 뛰는데 문재인이 자기 마음대로 개헌하겠다 지금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난 1년간 시간을 줬다. 이게 네. 마치 내가 고3이 돼서 엄마가 너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는데 수능 직전 돼서 내가 화를 내면서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지금 너무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 굉장히 적합한 비유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던진 일종의 승부수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두 달 주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그러면은 이게 5월 26일까지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6월 달 13일 날. 그러니까 사실상 22일 후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달 동안 또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을 할지 안 할지. 박근혜 때 방송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프레임 짜는 사람을 못 이겨요. 가빅 프레임을 짜는 거야. 힘이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거는 지방선거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헌을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해서 못했다가 지방선거 아젠다가 될 수도 있고요. 지방선거라는 게 공식선거운동이 약 1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월 말부터 공식선거운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가 얼마나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아젠다로는 무조건 안 받을 수 없는 아젠다예요. 이거는. 프레임 짠 사람 앞에 방법이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모든 정치 행위는 선거에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가 멀었든 가까웠든 간에 선거에서 뭔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게 선거라는 행위예요. 근데 지방선거 때 하든 어쨌든 간에 선거에 관련된 행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개헌 이슈는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지 말라는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라는 개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이 개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결시키기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홍준표나 김성태 같이 정말 저만 또 못한 전략 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슈 때문에 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헌한 이슈를 던진 건요. 우리가 야당일 때랑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개헌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한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발의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그런 식으로 확률로 따졌으면 사실 촛불혁명도 불가능했고 박근혜 탄핵도 불가능했어요. 네.
이게 정치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 1%밖에 안 되는 확률이 있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정치인 거지. 계산을 해보고 확률이 높으면 하고 확률이 낮으면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개헌안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깔아주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좀 언론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국민 개헌에 맞춰서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안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개헌안을 제출한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철회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가 안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국회가 개헌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섰다라는 것이 그 큰 원칙이고요. 사실 국회 입장에서는 5월 4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5월 4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예, 5월 4일이 국회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5월 25일까지 정부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진 겁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5월 4일까지 국회 자신들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20일간 공고를 하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 하나. 또 하나는 정부안을 그대로 60일 안에 그 의결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면 처리하겠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 합의안이라는 게 정부가 말하는 합의안은 정부가 제시한 정부안에 근접하는 합의안이라는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개헌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예, 푸나님 말대로 이거는 프레임을 짠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만들어졌고 국민의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갈 수밖에 없다. 단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의 저항을 하느냐, 그 저항을 어떻게 누르느냐, 회유하느냐의 그 차이 이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우리가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넘고 그래서 본회의장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상 그거 불가능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뭐 그 헌법기관이 직접 움직인다는데 지가 무슨 수로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스타일은 예전에 우리가 그 일반인 마인드로 방송하던 시절에 우리만 또 못한 인간이에요. 어차피 이건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머릿속에 여당 마인드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국회에서 원내 3당 대표하고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4월 2일 날 개헌하는 임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헌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합의까지 봤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김성태가 뭐 국회 시정연설하는 거야 뭐 막을 이유가 없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까지 개헌 발의를 왜 했는지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렇고 이런 연설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이니까 못해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개헌 발의란 주제로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는 거 자체가 이미 개헌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궁핍한 게 이 정치적인 어떤 쟁점을 두고 싸우다 보면 상대방의 논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은 그 상대방 주장이 현실을 기반으로 한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반대 그 자체가 목적인 건지가 이 논쟁이 격화될수록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바미당이 이렇게 계속 반대해왔던 기본적인 방향성들을 보면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 자체를 뒤집는 거였잖아요. 자신들도 대선 때 개헌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난 3일에 걸쳐가지고 1, 2, 3차에 걸쳐서 개헌안을 설명을 했을 때 그 전에까지라도 각 당이 공식적인 자신들의 개헌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기는 찬성하지만 여기는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건 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온갖 무리수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기를 바라는 개헌이라고 해도 똑같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우원내각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개헌안의 내용이 아니라 개헌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설을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건 변화의 시작이에요. 김성태가 국회에서 했던 연설을 계속 놓을 생각이에요.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아니 사람이 한 입과 그렇게 두 말들을 하고 그러세요. 그 귀에, 귀에 쇽쇽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권력 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 통일, 지방 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은 특정 정치인 또 정권 정당에 입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개헌은 대전환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여야가 개헌 추진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총리,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87년 6공화국 헌법이 시작된 이래 대통령이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개헌이. 예. 간단히 말하면. 자, 알겠고요. 개헌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수치는요. 청와대발 개헌안이 잘 됐다. 64.3%. 잘못됐다가 28.5%입니다. 모르겠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발의 개헌 잘했다. 정치라는 모든 영역이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가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 개헌 발의 잘했다. 3분의 2가. 하는데 나머지 어떻게 보태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선거가 있다는 거. 계속 어그로 끌다가 5월 말까지 아무것도 추출 못하고 국회나 이런 데가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선거 바로 코앞에 있는데. 네. 그거 심판하는 프레임으로 가면 돼요. 홍준표하고 김성태, 장재훈 이런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정말 내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어. 당신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 한두 석 더 건지는 방법. 일단 먼저 병원을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치료를 받고 와야죠. 정치를 뭐 20년씩 30년씩 했다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꼴밖에 안 돼.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냐고. 참말로 참말로. 이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려면은요.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제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헌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돼야 될 권리이고 입법자가 국회가 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 있고요. 이것이 국회가 차일피일 어차피 뭐 국민투표 할 일 없는데 라고 미루면서 2016년 1월 1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현재 국민투표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개헌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져서 버렸어요. 그래서 국회는 이 국민투표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개헌이고 뭐고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한